쉐이커 닭발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양손에 비닐장갑 장착하고 뼈째 들고 발라먹는데요. 어덕어덕하고 고소하게 씹히는 그 맛이 별미 중에 별미라지. 한 입에 딱 넣어가지고 그 뼈만 빼고 다 먹어야 돼요. 닭발 그 뼈에서 굉장히 고소하거든 나오면. 입에 한 가득 묻히셨는데? 맛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말리지 말아요. 하하, 부담일락 내려놓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 그거면 충분한데요. 안 올리고 이대로 그냥 우리 손님들 더 오게끔 하는 게 난 제일 그게 바람이야. 그 어머니 여태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그냥 뭐 손님들한테 해 안 끼치고 더 싼 가격으로 더 푸짐하게 더 맛있게 그러고 싶으세요? 예. 저도 순댓국 좋아해서 아는데요. 보통은 한 그릇에 6,000원, 비싼 데는 7,000~8,000원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한 그릇에 4,000원이었잖아요. 거기다 밥 더 주시죠, 고기 더 주시죠, 국물 더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안 남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푸짐한 인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인심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직한 재료를 통해서요, 음식 본연의 맛을 내는 그 고집과 철학이 있기에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올 수 있는 그런 깊은 맛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약이 아니더라도 정말 먹게 되면은 밥 한 그릇 뚝딱이죠. 그렇죠. 네. 보약 같은 밥상 여기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로드에서는요, 여름 어떤 스태미너 음식의 제왕이라 불리는 붕장어 준비했거든요. 시장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 맛볼 수 있는 붕장어 내장탕부터 또 배 위에서 맛보는 물회까지 붕장어의 모든 것 부산 기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맛 로드. 오늘의 음식은 여름철 조류를 잡아줄 힘의 상징 붕장어. 기장 사람들의 투박한 인심과 바다의 싱싱함을 가득 담아낸 붕장어 음식. 우리맛 로드가 발견한 붕장어의 숨겨진 맛의 비밀 지금 떠나봅니다. 과거 뱀을 닮아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던 붕장어. 조선 통어 사정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먹었다 전해지는데요. 오늘 만로드 여중의 시작은 붕장어 역사가 살아있는 부산 기장. 도착하자마자 넘치는 힘, 주체 못하고 힘자랑이 연연하는 붕장어들이 시선을 딱 사로잡습니다. 와, 건너다녀요? 붕장어는 최고의 스태미너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비타민 A,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지금 이 시기에 드시면 딱 좋은 식품입니다. 넘치는 힘만큼이나 풍부한 영양을 가진 붕장어. 그 맛을 즐기는 방법 또한 각양각색인데. 저리 깻잎에 장어탕 양념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 맛을 알아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의 입맛을 책임지는 붕장어 음식. 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 특별한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방금 이거 보여주신 거 뭐예요? 내장. 꼬마 잡수는 거 좋아해서. 아, 내장도 먹어요? 예. 붕장어 한 마리의 영양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내장은 기장 바다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별미 중의 별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 모아놨다가 예, 우리 같이 먹고 이래야. 팔지는 않으세요? 안 팝니다. 고된 오후 장사를 끝내고 잠깐의 짬을 내마지한 식사 시간. 내장탕 끓여가지고 점심 먹으려고요. 얼큰한 맛을 내는 맵싹한 고추장과 비린내를 잡아주는 구수한 된장을 팍팍 풀어주고 시원하고 깊은 맛이 뼛속 깊이 우러나도록 한 소금 팔팔 끓여줍니다. 아는 분만 아는 맛이요? 팔팔 끓이면 내장을 넣습니다. 왜 물 팔팔 끓일 때 넣어야 돼요? 요 부분이 옷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물이 팔팔 끓일 때 넣어야 이렇게 빨리 연고가 돼서 꼬들꼬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주인공인 붕장어 내장을 아낌없이 넣어준 뒤 마지막으로 이곳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이것을 함께 넣어주는데요. 깻잎? 깻잎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방에서 부산에서 많이 나는 방앗잎이라고 하는 건데 허브향처럼 향긋한 향을 내기 때문에 비린내를 확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걸 많이 넣어 먹어요.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히 달래줄 얼큰하고 구수한 붕장어 내장탕 완성. 현지 음식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딜 달리 움직이시는 어머님. 통통한 살이 잘 여물어 있는 말린 붕장어들이 맛스럽게 널려 있네요. 간장에 이제 졸이면 제사상에도 올릴 수 있고 산적으로도 쓸 수 있고 집에서 반찬도 할 수 있거든요.
말린 붕장어를 가져와 벗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살이 탱탱해지도록 불에 볶아둡니다.